북한은 동해상에서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. 연안 방어용 잠수함이 이례적으로 먼 바다까지 항해하더니 이번에는 스텔스 형상의 대함미사일까지 장착한 신형 초계함이 미국 정찰 위성에 처음 포착됐습니다. 안현영 기자입니다. 최근 포착된 북한의 신형 초계함입니다. 미국 스텔스함처럼 옆면을 평평하게 만들어 레이더에 탐지되는 면적을 최소화했습니다. 미 폭스 뉴스는 이 초계함이 동해상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미 첩보 위성에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. 과거와는 달리 사거리 130km에 KH-35 대함미사일 2기도 장착했습니다. 최근 동해에서 활동했던 미국 항모전단을 겨냥한 군사활동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도 사실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습니다. 그러자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폭스 뉴스 보도는 기밀 유출이라며 트럼프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. 이 신형 초계함이 미국에는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 얼마 전에는 근해 방어를 하는 북한의 로미오급 잠수함이 장시간 먼 바다를 항해했습니다. 이런 가운데 중국은 서해상에서 대규모 해상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.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북한과 미국을 동시에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. 미국은 괌에 배치된 B-1B 랜서 두 대를 어제 다시 한반도로 출격시켰습니다. TV조선 안현영입니다.